네, 오늘은 메타버스 그리고 NFT, OTT, 모빌리티 등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을 대표하는 섹터와 종목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인터넷, 엔터 그리고 통신업종 내에서 독보적인 분석과 시원시원함을 갖추고 계신 분이죠. 현대차증권 김현용 애널리스트와 2부 마지막 시간 장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소개가 마음에 아우, 드셨을지. 깜짝 네, 놀랐습니다. 사심이 좀 아, 너무 들어갔습니다. 좋아서. 네, 아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신 예. 이유는 17일에 보고서를 좀 내놓으셨길래 저희가 K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가 그야말로 뭐 메타버스, 네, NFT 맞습니다. 이쪽이 맞는데 최근에는 좀 시장에서 많이 주가가 시들해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망 섹터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인터넷이랑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 산업을 크게 이제 한세 가지로 쪼개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NFT, 그리고 두 번째가 OTT. 마지막으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에서는 잘 아시는 이제 제페토나 이프렌드 같은 B2C 플랫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NFT 거래 플랫폼, 가령 이제 카카오의 클립드롭스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자체 암호화폐와 그것을 캐리할 수 있는 이제 게임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 NFT 게임들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쪽이 하나의 꼭지고 이제 사실 가장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었던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OTT도 이제 시장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구간에서 뭐 다양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작년까지는 넷플릭스가 주력이었다면 작년 말 이제 술꾼 도시 여자들 같은 컨텐츠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 OTT의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올해 본격화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토종 OTT들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워낙 무소불위의 1위 플랫폼 사업자인데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티맵 모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있고 또 SK 그룹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좀 대항마적인 성격 이런 부분으로 사업들을 상당히 잘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리포트를 보니까 메타버스 NFT와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으로 네이버와 SK 스퀘어를 좀 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각 맞습니다. 종목별 이제 모멘텀이나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중에서 기존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를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SK스퀘어랑 E&M 중에서는 SK스퀘어를 좋게 보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이제 B2C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그리고 B2B 메타버스 솔루션인 아크버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대선 전까지 이제 빅테크 규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지금의 환경에서 주가의 하방 리스크를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익이 더 단단한 하방 주가가 30만 원 이상을 지지해주고 있는 네이버 쪽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카카오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입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후발주자지만 이프렌드, 그다음에 OTT인 웨이브, 그리고 이제 티맵 모빌리티 모든 플랫폼들을 갖추고 있고 또 나름 한 경쟁력 2위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0조, 50조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에 네이버 카카오랑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10조도 안 되는 현재의 시가총액에서는 원스토어 같은 앱스토어 플랫폼 또 이제 작년에 아마존 스토어를 론칭한 이제 11번가 쪽이 거래액 성장률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티맵 모빌리티와 웨이브 와 같은 이런 플랫폼 자회사들의 순차적인 IPO에 따른 계단식 기업 가치 상승. 이 부분이 일단 1차적인 SK 스퀘어에 대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인터넷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의견은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한 8%가량 맞습니다. 하향 조정하셨던데 그거는 이제 뭐가 근거가 된 거죠? 일단은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하향 조정된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인센티브 지급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빅테크 종목들이 지난 2, 3년 동안 정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실적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위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배분 관점에서
예상했던 인센티브보다 조금 더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적인 측면에서의 4분기 실적 하향 조정, 이 부분이 이제 목표 주가를 기존 6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8% 정도 하향 조정한 이유입니다. 인센티브 비용이 4분기에 반영이 된다면 이거는 일회성 네. 비용인 거예요?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가령 이제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높은 매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쓴 것이다. 그러면 구조적인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네이버 정도의 대기업들은 애초에 분기에 인센티브 비용을 비례해서 안 분해서 인식을 해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적으로 성과를 지급하는 부분이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례적인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OTT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필 오늘 출연하신 날이 네. 넷플릭스의 실적이 공개가 된 날인데 네. 시간에 걸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OTT 쪽은 가입자 수 증가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넷플릭스가 지금 그야말로 뭐 독주하고 있는 맞습니다. 시장인 거는 맞잖아요. 네네. 그 외 OTT 주자들의 최근 행보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OTT 와 관련해서는 SK 스퀘어와 CJ E&M이 이제 관련 종목이 될 거고요. 네.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시장에서도 물론 이제 넷플릭스가 무소불위의 약 50에서 60%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오리지널 드라마 콘텐츠가 연간 35편 정도로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치를 크게 경신합니다. 이제는 OTT 오리지널 드라마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요. 여기서 이제 15편, 약 절반 좀 안 되는 수준이 넷플릭스. 그리고 근데 이제 9편 정도가 티빙이 계획하고 있는 드라마 편수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비중이고요. 웨이브랑 카카오 TV가 각각 3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는 뭐냐면 티빙과 웨이브를 중심으로 토종 OTT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양질의 드라마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료 가입자의 성장을 이끌고 그게 매출을 이끌어 올리고 결국은 글로벌 피어 그룹의 밸류션 적용해보면 그 티빙과 웨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E&M과 SK 스퀘어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OTT 쪽에서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오리지널 드라마 편성 편수에서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스퀘어보다는 CJ E&M 쪽이 밸류션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주변에 최근에 티빙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티빙은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일단 지금 티빙이 네. 재작년 4분기에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었던 당시 시점에 유료 가입자 수가 7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가 작년 말 500만 명이라는 네. 숫자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넷플릭스가 500만인데 지금 티빙이 얼마냐? 220만 명까지 따라왔습니다. 즉 1년 2개월여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7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150만 명 가까이 순증한 것이고요. 이 순증에 뭐가 기여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정답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티빙의 그 연애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도 좋았고 또 특히 술꾼 도시 여자들 같은 오리지널 드라마가 소위 이제 대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의 중심 자체도 이제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가야겠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보시면 드라마 제가 9편, 10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능이랑 애니메이션이랑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해서 15편에서 20편 사이의 콘텐츠가 올해, 즉 15에서 20편이니까 매달 한두 편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더 이제 티빙을 유료 구독할 이유가 많아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티빙과 가장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은 CJ E&M인 거고 네, OTT 맞습니다. 쪽이 이제 그렇다면은 CJ E&M 제가 알기로는 엔터 사업 쪽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쪽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좀 어때요? 사실 CJ E&M이 이제 아이즈원 사태로 한번 홍역을 거친 이후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엔터 사업부 자체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심기일전이라고 할까요? 그간의 행보를 보시면은 일본에서 보이그룹 두 팀을 잘 연착륙을 시켰습니다. JO1 그리고 INI. 특히 INI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고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니스. 자니스 계열의 보이그룹들이 쫙 도열을 한 상황인데 초동 판매량 5위를 딱 찍은 게 우리나라에서 기획한 INI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잘 됐고 1월 초에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데뷔한 케플러가 걸그룹 초동 판매량으로는
1위 기록을 큰 폭으로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엔터 비즈니스 잘 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 버는 엔터사들 생각해보시면 이제 JYP나 아니면 JYP는 그거보다 좀 많이 벌지만 YG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YG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을 훌쩍 넘는 상황이다 보니 아 그럼 엔터 비즈니스도 CJ E&M이 뭐 1조 좀 안 되는 정도는 되겠구나 이 정도의 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해보면 티빙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5조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가 말씀하신 대로 뭐 한 8천억이다 예를 들어 그럼 이제 그것만 해도 2조 3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CJ E&M의 시총이 얼마냐? 2조 9천억입니다. 나머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어내는 30편의 드라마에 대한 부분, CJ 오쇼핑에서 나오는 캐시카우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6천억밖에 안 될까? 아니겠죠. 아, 예. 네. 그래서 CJ E&M을 미디어 섹터 내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커버리지도 게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네, 기업 가치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연구원님은 네. OTT 플랫폼 뭐뭐 구독하세요? 저는 지금 4개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예. 다르네요. 예, 웨이브까지 4개 이렇게 풀셋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아, 예. 뭐 예를 들어 손이 많이 가는 플랫폼이 있나요? 손이 많이 가는 플랫폼은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즈니 플러스를 제일 안 보고요. 아. 예, 어린이 콘텐츠 볼 때만 간헐적으로 보는 거고 네. 영화관에서 개봉한 거를 후행적으로 이제 올라오니까 공짜로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거고요. 넷플릭스를 제일 많이 보고 그다음 티빙 이 둘이 거의 주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는 네. 이제 또 그런 특정 콘텐츠들이 있을 때 조금 간헐적으로 온 오프를 하는 편이에요. 웨이브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 인터넷 애널리스트는 좀 뭔가 다를까 싶어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뭐 카카오 모빌리티 네. 그리고 쏘카의 상장 이슈도 맞습니다. 있는데. 네.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네. 연평균 28%씩 성장하는 나이스한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은 시장이 많이 이미 진행이 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 전국 택시 수 중에서 플랫폼 가맹 택시 그러니까 얼마만큼 플랫폼화되었느냐를 척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아직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카카오 모빌리티나 티맨 모빌리티 또는 쏘카가 추가적으로 공략할 어떤 시장들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지금 쏘카가 첫 번째로 IPO 타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쏘카의 지금 IB나 그런 IPO와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뭐 3조까지도 얘기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매출액의 거의 한 7, 8배 정도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도 동일 방식으로 계산해서 약간 1위 프리미엄을 고려해 준다고 보면은 8조에서 10조까지도 가능하다. 아니 근데 쏘카 왜 이렇게 이런. 밸류 많이 높게 쳐져요? 그러니까 쏘카가 2020년 말, 네. 재작년이죠 벌써. 20년 12월에 기관 투자자 유치가 일어났었을 때가 1조 1000억 밸류였고요. 그러고 나서 1년 이상 좀 뜸하다가 이번에 이제 IPO를 가는 상황인데 네. 이제 쏘카 같은 경우에 선택과 집중을 전략을 택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타다 쪽 서비스들을 다 토스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쏘카에 남은 건 이제 타다는 없고요. 오직 카셰어링만 있습니다. 그 카셰어링을 중심으로 이제 이쪽에서만큼은 우리가 쏘카가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창출 능력도 보여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3분기에 분기 단위로는 이제 BP에 도달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면서 올해 예상 매출의 한 7배 수준에서 지금 3조라는 숫자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빌리티 쪽은 티맵과 카카오 모빌리티 이쪽의 구도 네, 대결 상황은 어때요? 그 양자간에 네. 사실은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쏘카는 사실은 그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어떤 최전선에서는 약간 비껴나 있죠. 그래서 쏘카도 이제 타다 대리나 타다 택시나 야심차게 했는데 투자 재원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토스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티맵 모빌리티는 얘기가 다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무소불위의 거의 뭐 호출 수수료로 보면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지만 티맵이 SK그룹이다 보니까 투자 재원도 이미 5천억 이상을 확보를 해놨고요. 이 돈 가지고 한판 붙자 이거죠. 그래서 우티 택시도 올해 말에 2만 대까지 늘릴 예정이고 또 대리, 뭐 주차, 대중교통, 픽업 서비스, 구독형 모빌리티, 뭐 렌터카
이거 다 하고 있어요. SK가. 네, 이걸 티맵이 다 하고 있어요. 네. 카카오가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이거를 티맵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후발주자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라인업들을 가져가고 있고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SK 스퀘어 쪽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메타버스 NFT 모빌리티까지 네. 이제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네. SK 스퀘어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시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